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7강에서 그 수메르의 도시국가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본서 1권의 56페이지 그림을 보면 맥주를 할당 기록인 수메르 정제가 있습니다. 수메르 정제. 고대의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맥주. 발화식기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귀족을 포함해서 관리들 혹은 평민들에게 할당을 한것 같아요. 그 수메르 그 정제에서 맥주를 할당을 누구한테 얼마큼 줬다? 이 사람한테는 1리터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2리터 주고, 또 왕족은 10리터를 주고, 뭐 이런 기록이 있겠죠. 이런 기록이 수메르 여기 정제의 56페이지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면, 고대 그리스 기록에 의하면 술은 한문으로 삼수변의 당육자입니다. 이거는 닭이에요, 닭. 요거는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물가. 물가와 닭이 어울려가지고 술주자가 됐는데,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바카스 신이 바카스라고 하면 뭐 구론산이나 이런 마시는 음료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술을 만든 그신 이름이 바카스 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카스의 어원을 분석해 봅시다. 밝다는 거죠. 카스는 뭐냐, 뭐, 곶입니다. 밝은 곶이 종족에서 술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메르의 56페이지 제 책의 기록에 나타난, 사진에 나타난 수메르 정제에 보면 맥주를 할당한 기록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겁니다. 바카스가 바로 밝은 곶이 종족에서 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문으로 풀어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물가하고 닭하고 무슨 관계가 돼가지고 술이 됐는가? 제가 볼 때는 물가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로 봅니다. 거기에 닭 종족으로 봐요. 닭이니까 개가죠, 개가. 말은 마가고요. 말은 마가고, 마가가 되는 것이고, 소는 우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사람들이, 물가에 있는 개가 사람들이 술을 만들지 않았나, 발효시켜가지고. 그래서 한문으로 삼수변에 당육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개가 사람이 누구냐면 바카스 사람이라. 밝은 곶이 사람들이 술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 이전에 수메르에서 벌써 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수메르권에서. 그러면 그 술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5000년, 6000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에 대한 그 역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7페이지 또 그림에 보면요. 57페이지 그림에 보면 사마라의 그릇이라 해가지고 기원전 5500년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빛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절만자가 있어요. 여기 나옵니다. 이게 고대 그 그릇에 지금으로부터 한 7500년을 상회하는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빛 같은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역사는 사람들이 뭐 기원전 6000년, 뭐 70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수메르는 4만 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수메르는 보통 학자들이 뭐 기원전 6000년, 뭐 70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000년으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4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예, 수메르 정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수메르와 더불어서 우르, 우르국은 제가 그 페니키아 비나국과 거의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수메르권에서 빠져나와서 지중해 쪽으로 붙은 문명. 예. 그것이 이제 우르국으로 제가 이제 본 것이죠. 예. 근데 이 그 수메르 문명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한 사람은 예, 미국의 이그나 겔버, 이그나 켈버라는 학자가 수메르 문명을 기시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시. 기시는 바로 고시입니다. 그게 여기 인도 유럽을 하면 기시가 되죠.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 도시국가, 이런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있고, 라가시. 라가시가 전에 지난번 설명에서 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시. 똑같습니다. 가시, 기시, 키시. 고시를 이야기하죠. 고시. 이 이그나 겔버라는 학자는 기원전 40세기경에 지중해와 저리 퍼져나갔다는 거죠. 지중해 쪽으로, 레반트 쪽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아시리아 연구의 독보적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체제로 보았을 때 기원전 40세기, 기원전 4000년 전에 벌써 이 문명이 많이 파도처럼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기시 문명은 바로 수메르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수메르와 우르 문명을 같이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예, 제가 이 가장 우리 동쪽에 중요한 문명이라 한다면 예, 선비국 문명이 있습니다. 이 선비국 문명은 예, 첫째 사람들의 종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종족을 예, 제가 분석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선비국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선비국. 선비국의 종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비국의 그 지금 세계 학자들이 연구된 바에 의하면 에벤키족, 에벤키 사람들. 이 종족들은 바이칼 호수하고 아무르강의 연결되는 에니세이 계곡의 순록을 치는 유목민이라고 연구하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몽골 북경, 몽골 국경 근처에와 남부 시베리아, 바이칼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었고, 고대 시베리아의 북부 원주민과 몽골 관련 종족으로 혼합된 종족이다라고 연구가 됐습니다. 이 에벤키, 오늘날 에벤키족은 그 사하공화국 에벤키 북부 그룹은
만주의 퉁구스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르게. 고르게족입니다. 시베리아 극동의 일부가 살고 있으며 마가단주와 캄차카 지방, 북부 사하공화국의 동쪽 네나강 주변에 사는 종족으로서 그들은 퉁구스족이며 문화는 에빙키족의 것으로 동일한 종족으로 간주되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달의 집단이죠. 이거는, 이 종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된 종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원전 한 20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종족이지, 6,000년, 7,000년 전에 종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달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달, 달. 그 다음에, 울치 사람들. 네 번째. 울치, 울치. 우리의 츠, 묘족을 묘족을 이야기하죠. 울, 울 엄마, 울 아버지 이렇게 표기됩니다. 울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줄인 게 우리예요. 우리 엄마 때려 줄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예, 우리 아버지는 안 하고 울 아버지다 그래요. 요, 바로 이 울입니다. 그러니까 울 엄마한테 고자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 이것은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츠 혹은 치 묘족을 이야기하죠. 울치 사람들. 러시아 극동 울치 스키군의 하바로보스크 지방에 살고 있으며 인류학적으로는 사할린 암으로 그룹으로 연구하였습니다. 2017년도 2월에 극동의 악마의 동굴에서 기원전 7000년에서 9000년경의 고대 사람들의 유골 발굴로 해서 한국인의 개놈 지도가 밝혀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인이 벌써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진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대계 사람들, 우대계족, 우대계. 우대계족은 러시아 하바로보스크 지방 크라이 지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니버허족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이름으로는 난나이 전족이라고 합니다. 난나이족. 사할린 섬과 아무르강 근처 혹은 하바로프스크 지방을 중심으로 살며 인류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북서 인도 혹은 북미 조상이 이주한 것으로 마이그레이션, 북미 조상들이 다시 베링해를 건너와서 다시 역으로 내려온 사람들로 연구하였습니다. 북부 사할린의 고고학 방사성 탄소 연대는 기원전 약 4,900년에서 4,500년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으로는 일곱 번째 종족으로는 어떤 종족이 있느냐면 시비종족. 지난번 1차 강의 때 제가 언급된 사수 시세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시. 시비. 이게 이제 우리 저 백제의 마지막 성이 어느 성이죠? 사비성이죠. 사비.
우리말로 사비, 사비. 사비성이 바로 여기 12의 변형입니다. 사비, 세비, 예. 수비. 뭐 이렇게 다 변형이 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12족. 12족은 혹은 시배, 시배라고도 해요. 시배. 예. 이 사람은 고대의 시외의 사람이다. 시외의, 예. 중국 이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시위. 한문으로 나오면 시위. 이게 되죠. 이거는 나중에 실리로 이름이 또 불려집니다. 중국 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실리로. 이렇게도 되는데, 이 시위는 한문으로 시위가 되고, 중국 이름은 중국 법을, 중국의 표기법으로 하면 시웨이가 되죠. 예. 시위 사람인데, 지금의 길림성, 길림성 지역에 정착하였으며, 일부 학자는 그 시위 종족이 선비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 또 설명할 종족은 여덟 번째로, 난나이 종족. 난나이, 난나이. 난나이족. 난나이 종족은 우수르강, 아무르강 분지에 난나이족의 조성의 조상 터진이 됐다. 중국 이름으로는 혁철족이라고 한다. 혁철. 그 다음 아홉 번째, 오로촌족, 오로촌족. 영어로 하면 오로촌. 한글로 하면 뭐 어느 총구 속에 있는 종족인가. 촌, 그 촌자를 하면 한문으로 이 촌자가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오로촌이라는 것은 초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당할 때 아리, 우리, 아르, 에리. 거의 변형이 오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초사람들. 초. 초는 차, 추, 시와 마찬가지로 종족의 그 별개의 분류가 되는 거죠. 종족이죠. 초종족, 초종족. 우리의 초종족들이 그 선비국의 한 종족으로서 자리매김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열 번째 종족은 윌타. 윌타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윌이란 것은 우일이니까 이것도 우리로 봅니다. 우리 혹은 우리의 거룩한 태양의 머리, 머리 사람이죠. 윌타족인데, 머리상인데, 이 사람은 이 종족들은 오츠크해 지역과 사할린 남부에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아바시리족이 있다고 하나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할린 남부에 살았던 종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국의 이 종족들이 오츠크해로 해서 사할린 남부로 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주족. 만주족, 만주족. 만주는 영어로 만추리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래가지고 뭐,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이 만주 이거를 갖다 영어로는 만추리아랍니다. 여기서 만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어머니 사람들이죠. 어머니족.
어머니 사람들, 어머니 족인데 뭐냐? 추리. 추리가 뭐냐면 차리, 체리, 체르, 추르, 치르, 첼리. 또 다양하게 변형되는 묘족의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인도의 남부에 건설됐던 촐라 제국, 촐라 제국이 있습니다. 촐라라는 왕국이 있어요. 촐라도 여기와 같습니다. 왜? 이 촐라는 유가야 연맹체 사람들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도 같다는 거죠. 촐라와 첼리나 같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은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종족인데 흑룡강, 연영성, 길림성, 내몽골, 중국 대륙에 널리 널리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종족으로 해서 선비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비국은 내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과 시베리아 극동 부분, 심지어는 오츠크의 남단으로 해서 사할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선비국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선비 사람들은 중국의 북부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